노래 제일 좋아. 이 노래 만들어야 해. 야. 몰라? 이거 노래 MVP야? 몰라. 막심 아니고? 막심 MVP요. 세훈아, 누구야? MVP 지성이 아니야? 지성이가 제일 유명한 거 같은데? MVP! 지성아! 나 나갈게! 나 나갈게! 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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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 김규민! 짝성! 축하!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너 단독 촬영. 야, 해봤잖아. 빨리 해. 이거 올려야지. 야, 점프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덥냐? 마이크 달고 있어. 맞아, 나 알고 있구나. 저는 좋다! 좋다! 이렇게 세우면 돼. 세워줘. 됐어, 오빠 주죠.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감사합니다! 사진군이 뭐야? 아, 이거 모자 해야 한다. 이거 해야 한다. 내려놓고 이걸로. 이거 버려. 괜찮아. 야, 이거 위에서 들어. 챔피언십 포인트. 가운데.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자, 가겠습니다. 원 마리 페이스 뭐야? 이거 원앤 아 원앤? 이거 아니야? 모자 가자 이거 메달 넣 목걸이 안 넣었어. 목걸이 한두 번 해요. 이쪽으로 와. 너희들 뭐 하냐? 야, 너희들 뭐 하냐고?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와! 조심해 이거. 야, 던지고 앞에 봐. 던지고 앞에 봐. 우와! 아, 아파라. 내가 뭔데?
될 거 아닌데? 줄였는데? 어, 이게 될 거다. 아무거나 싸우자. 자, 저기 가시죠. 너무 좋고 아마도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뭔가 저희가 1, 2차 1위로 왔는데 계속 좀 게임이 잘 안 풀려고 하니까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하자고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 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도 힘든데 잘 들어왔는데 그래도 멋있게 역시 실력이 좋으니까 잘 많이 버틴 것 같고 잘 마무리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정이 최고! 넘어올 때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결과 세 번째가 고비인데 어려운 경기 할 거라고 다 예상했거든요. 다행히 또 저희의 또 DNA가 발동했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마음이 풀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즐겼어요. 모르겠어요.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오늘 좀 변했어요. 모르겠어요. 변했어 나는 오늘 좀. 말을 표현이 됩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홀수는 별로니까 짝수로 가야죠. 뭔 소리지? 한쪽 왜 와요? 눈꼽. 이거 너무 힘들었고 이 최초의 기록에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감독 코칭스태프들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저번 그 경기장 인터뷰인데 가장 빛나는 별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의 별은 앞으로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요? 제가요? 11번째인데 뭐. 일단 우승은 기분 좋고요. 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또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재미있는 챔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 역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 더 만족을 안 하고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누구실까? 이거 민재가 딱 걸렸어. 그렇지? 줄려 맞먹었어. 보여서. 근데 거기서 막이었어. 아 근데 거기서 속도 주는 이거 생각하면 돼. 예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럼 그때 기억나요? 예 있었으면 좋다고. 아니 그때 제가 라이브 땡 잘 붙여가지고 도로에 그 버스 올라가지고 그때 여기 아니야? 우리 우카라 갈 때. 아 우카라 갈 때. 아까 형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작아가지고 도미가 높게 이렇게 했는데. 감독이 수학여행이 잘못되면서 수비를 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3연패를 했는데 너무 기쁘고 5연패 기록하는 그 멤버에 제가 없다는 게 좀 시즌 끝나니까 또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5연패로 갈 수 있는 발판은 팀에 만들어주고 이때를 할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은 훨씬 편하고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힘든 순간은 많았는데 그래도 팀원들이랑 같이 잘 이겨내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너무 많아요. 그 지금도 좀 울컥하긴 해요. 쉬는 때 정말 힘든 순간이 왔잖아요. 근데 딱 끝나니까 다 끝나고 바로 엎드렸는데 순간들이 딱 지나갔어요. 한번 좀 힘들었던 순간, 좋았던 순간 팀원들이랑 같이 코칭 스텝이랑 코너들 분들까지 다 고생하면서 이렇게 이겨내는 게 그래도 뭔가 일어났다라는 그 안도감과 이게 끝나니까 좀 더 아쉽기도 한 좀 아쉬운 그런 것 때문에 좀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형들한테 이렇게 별 선물할 수 있는 게 뭐 저한테는 자부심이고요. 이렇게 이때를 하면 부대에서든 뭐 상무에서든 정말 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 지금 이 순간에 그냥 4연패를 즐기고 싶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정규리그 MVP 받으러 가야죠. 일단 이 챔피언십 주전을 든 게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제 배구 인생 최고의 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영상하면 그냥 싹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머릿속. 오늘 배우가 선수잖아요. 어떻게 잘 준비를 했는데 좀 잘 안 됐었는데 짝성이 형이 대신 레오석을 받아줬어요. 아 근데 성민이 형이 너무 잘 버텨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라인이야. 네. 센서가 잘 버텼다. 고생했다. 이제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자자. 나한테? 다시. 아, 제가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부 다. 4세트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5세트에 처음부터 좀 먹고 시작했었는데 기축이 좀 됐었다가 이제 다시 형들이 계속 끌어줘가지고 잘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보다 더 많이 뛴다는 게 제 목표였는데 챔프전까지 경기를 마지막까지 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단속 통합 우승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올해도 힘들었고 끝까지 뭐 쉽게 주는 건 없네요. 근데 다 서로가 믿으니까 끝까지 도전하고 이뤄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들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고 이제 푹 쉴 수 있도록. 제가 들어오자마자 우승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좋은 기운을 들고 온 것 같나 그런 거 싶기도 하고 내년에도 통합 우승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들 진짜 항상 열심히 했는데 좀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좋은 결과 얻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형들. 좋죠. 짜릿합니다. 오늘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미친 꿈쩍 탔어요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도 초반의 기분이란? 와 진짜 4차전 하나? 약간 이 생각? 네 다행히 잘 이겼죠. 다행이에요. 경자한테 한마디 합시다. 한 시즌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즌도 같이 준비 잘해서 한 번 더 통합 우승 가봅시다. 파이팅.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지고 있었는데 이길 줄 알았어요 저는. 믿었거든요. 저희 룸메이트 제가 다 진짜 방에서 컨디션을 다 해준 거예요. 아, 맨날 꼬부라서 잠을 못 자요. 제가 맨날 웬일이랑 먼저 잠들 때까지 기다려봐서 자고 동호들 점심에 자려고 했는데 꼬부라서 잠을 못 자고 온 거예요. 내가 맨날 형들에게 했는데 기분해 죽겠어. 아 근데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진짜 너무 좋아요. 준아! 아 너무 너무 달달한데. 네. 아 이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네. 근데 이거 메달은 물면 깨질 것 같은데 이거. 아 너무 소중해요 근데. 7년 만에 처음 딴 거라서. 아 네. 그래도 운이죠. 좋은데 딱 좋은 곳에 좋은 타이밍에 와가지고 형들한테 많이 배우고 아 그래도 마무리 이렇게 돼서 오늘 뭐 힘든 경기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도 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상대가 너무 강하게 초반에 밀어붙여서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세트가 지날수록 우리 선수들은 좀 침착함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 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리베로진들한테 해준 것이 뭔가? 팩트적으로 얘기하면 더 분발해서 더 잘해야 되고요.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승한 거는 충분히 즐기고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 많이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이제 좀 마음 좀 편하게 쉬었으면 이거 누가 깨겠어? 저쪽으로 못 깨요. 못 깨요.
뛰기 진짜 힘들어. 좀 배구를 마음 편하게 해야 돼. 이게 목표였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먼저 속마음은 아닐걸? 속마음은 아니야. 예, 봐봐, 아니야. 속마음이 아니야. 하고 내년에 조금은 유급해도 전해야 돼. 유급해도 전해야 되니까 오연패 내야 돼. 여러분, 오연패했는데 돌아왔는데 못해. 야, 선수 모여! 빨리. 갖고 와. 한효아, 갖고 와. 아니, 갖고 오라고. 나도 좀 목 아파. 렉스 형. 우리 앉아, 이쪽에. 근데 추석이가 없는데요? 오세요, 왔어. 오셔야 돼. 빨리.